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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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위치 멸망이 보시다시피 이제 40대에 남은, 그러다 보니까 트위치 파티가 원래 존재했는데 당연히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트위치 코리아에서도 트위치 파티 준비를 하다가 어? 나간다고? 트위치 파티가 없어졌어. 근데 아쉽잖아. 그래서 악어 유튜버이자 스트리머 크리에이터가 개인적으로 트위치 장례식을 열게 됩니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 왜? 장례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차가 중요해요. 주차는 근처 유료 주차장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금요일에 강남 한복판에 주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와난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녀석을 내가 초대해서 그 집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어놔야겠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이주영이었어요. 이제 주영이 했지. 이제 주차장이 필요했어. 너희 집을 가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영아 팝업 스토어도 끝났고 힘든데 뭔가 사람도 만나고 싶을 것 같고 그러고 싶지 않니? 난 진짜 형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영이가 어 형 나도 갈게. 바로 은별이도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자 그럼 가자. 그래서 은별이가 오빠 가게 옷 입어. 주영이가 존나 이상한 표정으로 입은 건데 너무 출 있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주영이 대충 챙겨 입고 이제 나 원호 은별 주영은 이렇게 가고 민수 양갱은 이제 따로 와서 이제 그 행사장에서 간 거야. 거기 클럽 같은 느낌이야. 그 가드가 도장 찍고 야광을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거란 말이요. 그래서 애들 싹 들어갔는데 나는 그 초대권을 주영이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권 확인 때문에 좀 늦어졌어. 주영이랑 나만 둘이 이렇게 그 대기실에서 나홀로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고. 주영아 너 근데 악어랑 안다 그러지 않았어? 왜 확인한다는 얘기가 나와? 그랬더니 주영이가 8년 만이라? 8년 만이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초대를 받은 거지 애초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요? 아 근데 들어온 스트리머들마다 이게 우리가 입구에 있으니까 눈이 마주치잖아. 아 근데 존나 뭔가 낯익은데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깡패였어. 대배들도 안 했고 막 덩치 집어내가지고 깡패가 나한테 이러고 오는 겨. 눈이 딱 마주쳤다? 얘들아 내가 센 사람들이랑 눈 마주쳤을 때 눈 마주치는 법을 알려줄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비 안 털렸거든? 봐봐 딱 눈이 마쳤어. 근데 여기서 지지마. 깡패가 처음에 뭐야 딴 데 보는 건가 하고 고개 돌려. 아 딴 데 보고 있었던 거구나. 이 느낌으로 하는 거야. 뭔지 알아? 나는 당신을 본 게 아니야. 당신의 시선에 거쳐있는 무언가를 이미 보고 있었어. 읽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 이주영 씨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둘이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트위치 장례식에다가 옷도 블랙으로 맞춰서 그런지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라는 게 막 클럽 막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기서 진짜 이 트위치 장례식에 맞게 AI 노래들을 계속 들려줬어요. 은영이니 노래 한 세네 곡 들은 것 같은데 그 트위치 장례식이라는 게 결국 사람 만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사. 나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먼저 말을 걸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사람이 많은 중앙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푸는 척 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 와나나님!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우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솔직히 트위치 장례식 진짜 마지막 파티라서 그런지 정말 평소에 보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내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좀 어색해. 근데 이번에는 저 인사를 자주 드렸어요. 아이 와봐 좀. 유튜브 A님 안녕하세요. 저 와나나라고 하는데요. 빵빵이 이주영 아세요? 아 네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있어가지고요. 아 여자 스트리머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 와나나라고 하고 여기 혹시 빵빵이 아세요? 아 네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있어가지고 다 알아. 빵빵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여러모로 거머리 짓 하시는군요. 아니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주용이한테 그 골방에 박혀가지고 작업밖에 안 하던 애한테 친구 소개도 해주고 인간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레어 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신발을 되게 특이한 걸 신은 거야. 신발 굽이 거의 뭐 명치까지 와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아 템템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시점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어 템템머린! 어 작가님 안녕하세요. 증거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은별아 이거 어때 보여? 이거 20cm 이상 돼. 아니 이게 더 높네. 나는 이거 반에 반이지. 너 이거 몇 cm야? 저희가 5cm? 5cm. 나는 2cm 될까 봐. 어떻게 깔긴 깔았네요. 깐겨. 아니 야야야 아빠 나 좀
한팀 버리 신발 벗었다. 한팀 버리 신발 벗었다. 진짜 귀여워. 어, 근데 칭찬은 약하시죠? 아니. 어? 야, 빨리 더 칭찬해. 왜 더 칭찬해? 너무 귀여워. 말하세요. 캠보다 실물이 더 이뻐요. 캠보다 실물이 더 이쁘시다. 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진짜로 보니까 키가 더 크세요. 근데 이제 그러고 돌아서 딱 눈을 마주쳤는데 아까 그 깡패랑 또 눈이 마주친 거야. 나한테 계속 오는 거야. 약간 핑맨 닮은 깡패였어. 근데 핑맨이었어. 지금 핑맨한테 쫄았냐고요? 아니요.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쫄았으면 존댓말을 썼겠죠. 저 반말했어요. 이제 핑맨이 형 말 놔요. 어? 그래? 오랜만에 보네. 바로 이제 형으로서의 위험. 형 어쩌다 다친 거야? 어, 좀 다쳤습니다. 어. 알았어. 잘 즐기고 있다가 또 대화하자. 핑맨도 놀랐을 거야. 와, 와나나라는 사람은 확실히 형의 아우라가 있다. 그때 갑자기 행사장의 기류가 확 바뀌어. 뭔가 모두 숙여지고 한 곳을 보고 있단 말이야. 거기 랄로님이 있었던 거야. 사진을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진 찍었어. 뭔가 내 차례쯤 됐을 때 랄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와나나라고 하는데요, 사진 요청 좀 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막 찍어줘. 어, 사진 찍어달라고 한 건데 랄로님 혹시 사진 한 장 그래서 갑자기 말 하나 찍읍시다. 뭐라고 들은 거지 대체? 난 랄로님과의 사진이라는 업적을 남겼잖아. 이 중에 친구자 랄로와 사진을 찍은 자, 핑맨에게 어? 형 취급받는 자.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파티가 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지금 웃긴 게 파티가 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거의 집구석에 박혀있던 사람들이잖아. 사람들 처음에 진짜 한 10분만 신다고 한 30분 지나니까 그때부터 다 그냥 진짜 트위치 장례식이야. 갑자기 뒤에서 나요 이쪽하시죠. 나 술 안 먹어. 이제 너희끼리 가고 난 다음에 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술 안 먹으니까 딱 20분만 있다 갈게. 짬뽕 나왔어. 진짜 국물 한 번만 먹었어. 거기서 뭔가 더 먹으면 엠빵 내야 되고 그 자리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어 나는 20분만 있다 갈 거야. 아 술 게임? 지금 3분 있다 가야 되는데. 어? 나 갈게. 어 아 그쵸. 아니야 어. 뭘 없어 보여 씨바. 형으로서 동생이 어 2차 권유를 해도 딱 강단 있게 빡빡 바로 카리스마 내 무리의 리더. 내가 딱 일어나니까 바로 내 부하들 뭐 어, 원어 은별 주용 싹싹싹싹 일어나가지고 딱딱 하고 어 엄마 씨, 술 적당히 먹어. 나중에 어 여기 술 먹고 사고 쳤다는 얘기 나오면은 내가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상상은 했어. 그래서 이렇게 도착하고 트위치 장례식은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됐어요. 여기 약간 DLC가 있다고 하면은 은별이가 어 오빠 근데 나 지인들 만들어주려고 머랭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 줄까? 주영이 약간 취했었거든. 엄마 평가해도 되나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라. 미스터 말. 이딴 식으로 쳐먹는 거 어떻게 맛있다 그래. 원래 음식 한 개를 다 먹어야 돼. 그런 거야? 알아? 진짜로 맛있어. 나 바닥에 떨어지는데. 나 먹어. 거짓말 하지 마. 주영이가 얼마나 업되어있는지 봤죠? 오늘 이야기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썰은?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BUT, BUT. 당신 스스로가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서세요. 당신의 마초성이 당신을 더욱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겁니다.